그죠? 범종교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2차 범종교회인데 주로 325년, 381년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니케아라고 그러고 이것을 가리켜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1차 니케아 종교회이고 이것도 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범종교회입니다. 나중에 2차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780년에 가보면 이제 성상숭배 논쟁이라 이래가지고 그때에 2차가 이제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차 콘스탄티노폴리스가 686년에 이제 다니엘 의지론 논쟁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범종교회가 있어서 니케아 이렇게 하면 325년만 알고 있지 말,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1차이라면 이렇게 2차 하면 381년. 요거는 1차 니케아 종교회, 요거는 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종교회이다. 요렇게 일단 책을 보면 이제 우리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1차, 2차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삼위일체 논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이것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1차, 2차에서 그리스도의 신성 삼일체 논쟁 1차, 2차를 말할 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주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인물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됩니다. 1차에서는 아타나시오스라고 하는 사람 아타나시오스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오스라고 하는 그 대이단자와의 논쟁이라면 두 인물이죠. 그런데 2차인 그 콘스탄티노폴리스 381년에 있는 것에서는 주요한 인물이 누굴까? 그러니까 정통에 있어서 바로 세 명의 카파도키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카파도키안이 그다음에 상대적인 인물은 뭐 그렇게 없고 굳이 이제 한 사람을 두라고 한다면은 아폴리나리스라고 하는 사람, 아폴리나리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아폴리나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 단성론 논쟁에 들어가면 이제 이 아폴리나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바로 이때에 381년에 이 종교회의 때 이 아폴리나리스가 이단으로 정죄받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단성론 논쟁이 이제 3차, 4차에서 이제 나오지는데 3차에서는 아폴리나리스가 나오지를 않고 이제 2차에서 이미 이제 정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3차에 가서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받고 4차에 가서는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됩니다. 아무튼 뭐 초대교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든 게 이 워낙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게 아니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이렇게 많은 사상들이 있고 이렇게 가보지도 않은 장소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없이는 책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되어진 그 1차는 단성론과 관련되어 있는데 1차, 2차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되어 있죠. 인물들을 우리가 정리했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명의 카파도키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다나시오스를 두 번에 걸쳐서 공부할 정도로 이 인물 교회사 공부에서 항상 주의하게 다루어야 될 주제가 인물이죠. 인물
역사에서는 인물 정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사상이 예,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교회사를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그냥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할 때에 예, 기본적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인물이다. 그 다음에 그 인물의 생애지게 당연히 생애고 그 다음에 사상이고 이 사람의 영향 그래서 인물들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고 하면은 사건의 연대와 배경 그 다음에 영향 이렇게 크게는 교회사를 공부할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인물과 사건. 그래 지금 오늘 우리의 주제가 2차 범종교회인데 이게 사건이죠. 그러면 거기에 주요한 인물 이제 생애 살피고 그분의 사상 그분들의 영향은 바로 책이 되겠죠. 저서들이 있어서 어떤 영향을 누구에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영향 끼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의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의 영향을 주어서 그 인물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러한 것이 역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마 제가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325년 범종교회의와 381년 범종교회의는 이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신성 논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다나시우스 외에도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데 활약했던 분들이 있었다. 이제 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 명의 카파도키안인데 첫 번째 인물이 바실레오스. 그의 남동생인 그레고리, 보통 영어로는 그레고리라고 하니 그레고리 니사의 그레고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 이제 영어로 많이 쓰니까 of 니사 이렇게 YSSSA 그래서 니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실레오스의 친구였던 그레고리 이것도 그레고리요. 그레고리 이제 나치안 제누스 나치안 AN 주스 그래서 나치안 주스 영어로 이렇게 읽어요. 그러나 이제 원어대로 읽으면 나치안 제누스 그래서 주요한 인물은 바로 바실입니다. 그래서 바실을 가리켜서 The Great 바실 이렇게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바실이 중요한 인물이냐? 동방교회에서나 교회사에서 바실레오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의 남동생, 그의 친구가 바로 정통신앙을 확립하는데 즉 삼위일체 정통신앙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이 세 사람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나의 세트로 이제 보통 말하는데 그 이후에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삼위일체를 설명을 이제 하지만 요 오늘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이 삼위일체 설명에 있어서 세 명의 카파도키안 지금 이분들이죠. 세 명의 카파도키안의 설명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칼빈 선생도 그렇고 거의 다 이분들이 사용했던 용어 이분들이 설명했던 논리 이분들이 우리들에게 밝혀진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범종교회의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 그 이후에는 삼위일체 논쟁이라는 그 자체가 언급이 안 되죠. 뭐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분들이 확고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의 영웅이라 이라면 아다나시오스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했던 세 명의 가파도키안 이분들 또 이분들의 제자예요. 이분들이 제자라니까 참 아다나시오스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묶음 왜 이분들의 사상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냥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하겠지만 우리 삼일체를 설명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위라고 하는 뜻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라고 하는 해석을 우리가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persona잖아요. persona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그리스에서 갖고 오는데 좀 더 정확하게 그것을 가져오신 분들이 바로 세 명의 카파도키안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분들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위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어려운데 이 위라고 하는 이 개념에 이분들이 단어를 이제 채용하면서 그 이상 발전해야 될 이유가 없죠. 설명이 완벽해져 버렸죠. 그래서 페르소나 이렇게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인격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인격이라는 단어에 딱 꽂혀버리면 물론 먼저 그 말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게 부족한 단어예요. 그래서 위격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과정을 세 명의 카파도키안이라는 분들이 이제 언어를 이제 완성시킨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적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아다나시오스가 6차 추방을 당하였던 시기에 당시에 서로마 제국 황제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 황제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오스주의 지지자였는데 바로 발렌티아누스 1세입니다. 그의 후계자인 그라티아누스는 니케아 이것입니다. 그래서 발렌티아누스는 아리오스 파 그리고 이분은 그라티아누스가 정통 이분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되는 사람이 데오도시우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380년에 세례받고 381년에 이제 여기 밑에 놓습니다만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확정하고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념을 잡아야 하는 것은 그라티아누스, 그 다음에 데오도시우스, 그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이에 활동하신 분들이 누구냐면은 키프리아누스, 암브로시우스, 그 다음에 세 명의 카파도키안. 서방에서는 암브로시우스, 키프리아누스, 동방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세 명의 카파도키안. 이 두 부류보다도 앞선 지도자는 아다나시오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다나시오스에게 다 영향을 받아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81년 5월에서 7일에 범종교 회의가 개최되는데 50년 만에 아리오스 파의 이단성을 포기하고 니케아 정통 신앙으로 돌아왔다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1차와 2차에서 주요한 단어, 제가 앞서는 인물만 했는데 단어는 여기에서는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고 여기는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 본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아버지 성부의 신성이
동일하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좀 유사하다 이렇게 세 개로 해야 되죠. 유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해서 안 돼. 동일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하는 것이 바로 2차 범종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일체의 이슈였는데 이제 계속해서 있습니다. 186명, 1차에서는 382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이 동방교회죠. 아마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4차도 그렇고 다 5차도 그렇고 6차도 그렇고 7차도 그렇고 다 동방입니다. 서방에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서방교회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제 3차, 4차에 가서 그러니까 431년과 451년에 가서야 이제 서방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하지. 그전에는 뭐 로마 감독 뭐 자기들은 뭐 지금 뭐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 교회 전통을 이었다는데 그거는 엉뚱한 뭐 그렇게 말하든 말든 아닌 거니까 그렇다면 그 앞세기 1세기부터 그러면 뭐 5세기에는 그 종교회의 할 때 안 참석 안 하고 뭐 해서 너희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정통성이 없는 애들이 그냥 장난치는 말들이죠. 뭐 이제 이것은 중세의 첫 강의에서 제가 이들의 그 거짓말을 확 그냥 발가벗기려고 제가 뭐 제 책이 이미 다 돼 있지만 발가벗길 테니까. 서방교회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안디오키아 멜레티우스가 사회했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세 명의 카파도키안 가운데서 그레고리오스 나치안 제노스가 사회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1차에서는 힐라리우스라는 사람이 했고 2차에서는 나치안 제노스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무슨 법사위원장이 누구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꽝꽝꽝 도장을 찍는 거니까. 안건도 국회의장 올려야 되는 거지. 뭐 결정했다고 올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나치안 제노스가 되면서 회의를 이제 정통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분도 또 이제 쫓겨나요. 여기 보면은 그의 사회직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는 바울리누스가 안디오키아 감독에 의하고 사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분파적 성향이 되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다나시우스 후계자인 알렉산드리아 감독 부제들과 함께 이 회의석상에 사회자를 반대하는 같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381년 7월 9일에 폐회하였다. 36명의 아리오스파 감독 참석했지만 불평을 나타내며 떠났다. 이게 상당히 흥미있는 것 같아요. 그 1618년에 이제 그 도르틀레이트 그 종교회의 할 때도 그 18명의 아리오스파들이 참석을 했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일어서 나가버리는. 이게 이단자들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어서서 나가버리고. 아니, 뭐, 좀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나가든 말든 회의는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두 떠났지만 여기 이제 니케아 정통 신조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회의의 관심은 세미 아리오스파였다. 성령의 신성을 거부했다. 누가? 아리오스파들이. 하지만 남아있던 350명이
이제 니케아 신조를 확언하게 되었다. 이제 컨펌을 한 거죠. 새로운 것을 하진 않아요. 그냥 컨펌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동일 본질이라는 말. 그러면 아리오스파 이단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사 본질을 강조했겠죠. 그리고 성령의 신성을 이제 반대하더라도 그것까지 확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아폴리나리스는 성육신하신 로고스의 신적 로고스는 인간 영혼을 대신한다. 이게 이제 단성론의 이제 시작이거든요. 단성론 아직까지 이제 하진 않았지만 어찌 보면 단성론의 시초예요. 왜 로고스가 인간 영혼을 대신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 이건 정확한 표현해야 됩니다.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영원토록 있잖아요.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영원토록 있는데 이 두 본성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인데 이 신성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가 마리아의 그 태중으로 들어가서 그의 아들의 육신을 입고 나왔다. 이렇게 설명. 그럼 헤라클레스인가? 이 사람이 좀 그런 그 그리스 신화에 조금 관심이 있나?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참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실제 사람이 아니다. 왜 실제 사람이 아니냐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성론의 시초거든요. 왜 실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보지 않는 이유는 이 아폴리나리스는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우리 일곱 교회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님이셨거든요. 거기에 이분이 이제 목회하면서 아다나시우스의 제자예요. 실제로는 이분 또.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목회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러스죠. 영어로는 신러스. 죄 범하지 않는 육체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피지컬. 그래서 죄 안 짓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대에도 그렇잖아요. 죄 안 짓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죄 안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죄와 떠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죄와의 싸우면서 가는 거지 그게 견인인데 죄를 안 지으려고 어떻게 한다? 아니죠. 맞짱 떠야죠. 죄하고 한번 맞짱 뜨자 그러면 도망 다니지 마라. 왜 도망가냐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죄를 피해 다니는 사람 눈 감고 그 강아지들이 주인 앞에서 구중들이면 눈 감고 꼬리 감추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죄를 알아야지 내가 죄와 싸우지 이렇게 가지고 카바레 간다거나 뭐 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술 퍼마시면서 아 이게 죄구나 이런 말을 또 하면 그건 또 방종이고 좀 말을 좀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이 죄를 직시하면서 싸우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폴로나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죄를 무시하면서 죄에 대하여 위에 구름 뜬 삶을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려면 죄 없는 몸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이 이제 잔머리를 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성과 인성으로 되어 있는 이분이 인성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했다면
신이 신성이 인성을 지배했을 것이다. 근데 이 인성이 지배해야 되려면, 아, 저 신성이 인성을 지배하려면 신성은 바로 위격, 이 위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위격이 이제 인성을 덧입어서 이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신성이 인성을 사로잡고 죄를 안 짓도록 거룩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 신성이 바로 말씀이신 로고스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굉장히 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단성론자예요. 한 위격 안에 있는 두 본성,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3일째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아폴리다리사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자, 어떤 결정이 내려졌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니케아 공적을 갱생, 다양한 이단들을 정죄했다. 그 다음에 어느 감독이라도 다른 교구의 행정을 간섭하지 마라. 이런 서방은 동방, 동방은 서방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말.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감독은 로마 감독 이후에 가장 영예로운 가는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로마 가들은 기분 되게 나쁘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새 예루살렘이 있다. 자기들은 로마가 뭐 이렇다고 말하는데 이런 결정은 아주 싫어하죠, 그 사람. 그 다음에 나치안 제노스를 콘스탄티노폴리스 감독으로 초청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인 막시무스를 무효로 이제 취급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